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여름학기 준비해온 것 6월 말까지 50% 할인을 해드리겠다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아니다, 3프로TV는 제가 다 받아라, 나는 기다렸다가 7월 1일에 결제하겠다,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시고 계셔서 아무도 구입을 안 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자꾸 이렇게 그러시면 7월 1일부터는 80% 세일을 할지 90% 세일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50% 정도에서 합의 보시죠.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말씀 듣게 드리니까 채팅창에 그렇게 남겨주고 계세요. 자, 최영석 선임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프로님. 네. 행복한 금요일입니다. 사실 금요일은요, 주가가 좀 내려도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네. 네. 노화의 현상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저녁 8시쯤 되면 졸리기 시작하고 뭐 수요일 오후쯤 되면 힘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중국 이야기, 중국 뉴스가 꽤 있군요. 네, 오늘 중국 시장 뭐 비교적 건강한 하루였고요. 네. 네. 어젯밤 미국 시장이 조금 두드러진 특징이 6월 FOMC 회의 확인하고 나스닥이 S&P 500이나 다우존스 지수보다 강한 게 조금 특징적이었는데 네. 오늘 중국도 그런 특징이 조금 반영된 하루였고요. 상해 종합시장 자체는 마이너스 0.01% 약보합 정도로 그냥 제자리 걸음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성장주 비중이 높은 심천시장 그리고 홍콩 항셍 지수는 강하게 끝난 하루였습니다. 심천이 오늘 0.8% 올라서 끝났고요. 네. 홍콩 항셍 지수도 0.85%, 양지수 다 1% 가까운 상승폭을 보였는데 예. 아까 좀 말씀해 주신 대로 보통 금요일 시장이란 건 아시아 시장 내에서도 주말 앞두고 차익 실현 욕구가 커져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뭐 보통 많이 올랐던 종목이 조금 조정받거나 얌전한 하루를 보내는데 네. 오늘은 의외로 주도주로 굉장히 좀 뜨거운 하루를 보내서 다음 주에 대한 기대를 조금 모으면서 한 주가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원래 주말에는 차익 실현들이 좀 있어요? 아무래도 뭐 짧은 텀을 그러니까 데이트레이딩이나 한 주의 기간을 운용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말에 많은 포지션을 들고 맞이하기보다는 청산하고 주말을 맞이하는 게 더 편하니까 현금을 조금 만들어놓고 주말 맞이하기 이틀 동안 걱정하기는 싫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떤 특징 종목들이 있었습니까? 섹터별로는 오늘도 역시나 2차 전지 관련 밸류체인이 굉장히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뭐 지난주도 굉장히 좋았다가 이번 주 뭐 화요일과 수요일 시장 이틀에 걸쳐서 가파른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또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에 걸쳐서는 낙폭을 다시 만회하면서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종목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뭐 CATL 링더스다이가 오늘 3.5% 올랐고요. BID가 어제 10% 올랐는데 오늘도 5.5% 올랐습니다. 네. 네. 뭐 BRD가 굉장히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어서 시장 관심을 조금 받고 있고요. 그리고 길리자동차도 오늘 조금 중요한 뉴스가 있었던 게 그 볼보 폴스타라는 전기차 브랜드를 위해서 새롭게 자금 조달 목적으로 미국에 상장 계획이 있다는 뉴스 나오면서 급등하는 모습이었고 오늘 길리자동차도 5% 이상 올라서 예. 뭐 전기차 밸류체인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아주 강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하루 이틀 전인가요? 아마 수요일 날은 굉장히 많이 빠졌었던. 맞습니다. 그 BID가 좀 특징적이었는데 화요일 조금 밀렸다가 수요일에 네. 9.8% 밀렸거든요. 네. 근데 목요일에 바로 10% 급등해서 깜짝 놀랐는데 오늘 다시 5% 올라서 저 역시도 이 정도 덩치의 종목이 이 정도로 변동성을 가파게 리커버리하는 건 네. 뭐 보기 드물 정도로 시장의 관심이 굉장히 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네, 국내 시장까지 조금 뜨겁게 만들 정도로 시장의 관심을 좀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에서 있었던 중요한 경제 뉴스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그리고 오늘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의 움직임 중에 하나가 예. 그 최근에 건강관리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 관련 섹터가 시장의 주목을 조금 받고 있는데 오늘 홍콩에서도 야오밍바이오가 조금 눈에 띌 정도의 강세를 보이는 하루였고요. 오늘 야오밍바이오가 9.3% 급등했는데 이 야오밍바이오라고 하면 보통 이제 CDMO 비즈니스라고 해서 중국이 미국의 CDMO보다도 더 오히려 경쟁력이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임상을 디자인 속도나 네. 임상을 진행하는 속도나 뭐 디자인하고 디벨롭하고 그런 과정에서 중국이 어떻게 보면 임상을 하기엔 좀 좋은 환경입니다. 뭐 네.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좀 관대하고 인권 문제에서도 약간 관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야오밍바이오 같은 게 시장의 주목을 많이 받는 기업이었는데 오늘 단연코 홍콩 시장에서 가장 좀 돋보이는 상승이 나오는 하루라서 관심은 좀 가져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가 강세였다. 네. 예. 우주선 소식도 하나 있네요. 네, 최근에 뭐 우주 관련 뉴스들이 의외로 조금 유입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뉴스 보셨겠지만 제프 베조스가 뭐
우주를 가기로 했다. 근데 예. 같이 동행자라는데 동행자 요금이 300억 이상인데 모집이 굉장히 몰렸고 그래서 같이 우주를 갔다 오기로 했다 그런 뉴스들이 나와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모았는데 예. 중국에서도 저희가 안 본 사이에 그 사이에 또다시 조금 의미 있는 뉴스가 어제 나왔었고요. 네. 선저우 12호라고 해서 유인 우주선이 이번에 테너 모듈 기조에 잘 도킹했다고 하고 우주에 잘 도착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텐궁 우주정거장 건설을 3개월 동안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네. 근데 조금 재미있는 게 이제 중국이 현재 텐궁이라고 불리는 우주정거장을 건설하고 있는 과정이 있는데 예. 내년 말까지 그 우주정거장을 완공하기 위해서 11번의 우주선을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 내년 말까지는 어쨌든 뭐 선조 13호, 14호, 15호가 계속 나가게 될 거니까 예. 우주 관련 뉴스들은 조금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이고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봤더니 최근에 다들 관심 가지지 않는 사이에 그 아크자산용 ARKX 같은 우주 관련 ETF도 굉장히 많이 밀렸다가 낙폭을 많이 만회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주 관련 주도로 시장의 관심을 조금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그렇군요. 제프 베조스하고 같은 우주선 타고 가면 얼마나 서로 얼굴 보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주 가서 많은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요? 갈 때는 좀 긴장되겠지만. 갈 때는 서로 그죠? 말 시키고 그러면 좀 그럴 거고. 네. 가서 해봐야 뭐 한 반나절 정도일 텐데. 뭐 무슨 질문 하실 것 같으세요? 최 선생님은 제프 베조스랑 옆에 우연히 딱 한 3시간? 샌드위치 하나 먹으면서 갑자기 그런 게 궁금하네요. 무슨 질문이 적절할까요? 저라면 당신의 인생을 바꾼 순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저도 그냥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어쨌든 돌이켜보면 네. 당신의 인생의 티핑 포인트가 뭐였냐. 맞습니다. 이때 이 선택을 한 게 나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다른 선택할 뻔했는데 그 순간. 맞습니다. 오. 아마도 왠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거는 좀 다른 답변일 것 같고 예. 많은 사람들 아마 제프 베조스의 인생의 티핑 포인트라고 하면 회사를 그만두고 창업하기로 결심한 순간을 말할 것 같은데 네. 본인은 왠지 다른 이야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 네. 그럼요. 그 최 선생님은 네. 그게 언제였습니까? 인생에서의 티핑 포인트. 안 돼 이거죠. 혹시 그게 티핑 포인트겠죠. 물론 지금 같이 그 살아주시는 그 아내님을 만나서 용기를 내서 고백한 그 순간이겠지만 그거 빼고 그 다음. 뭐 전 아직까지 뭐 베조스나 이런 위대한 인물처럼 그 정도로 가파른 성장을 이뤄낸 곡선이 저 인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뭐 티핑 포인트라고 하기엔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 2015년도에 제가 회사를 입사하고 나서 예. 독서를 통해서 제 자신이 좀 역량을 끌어올리자는 결정을 하고 나서 네, 그 이후로 독서를 굉장히 좀 의도적으로 역량을 집중해서 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쉽지 않은데 그죠? 일주일에 10시간은 반드시 책을 읽자는 결심을 하고 제가 7년 동안을 지켜왔는데 그게 저의 삶에서 굉장히 가장 많은 변화를 줬던 선택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가장 방해가 되던 게 뭐였나요? 아무래도 주말이 늦잠이 가장 방해가 됐던 것 같고요. 일주일에 10시간이니까 가능하면 다 주말에 채웠어야 되겠네요, 정말. 맞습니다. 가능하면 주말을 하루 풀로 비우거나 아니면 토요일 한 4-5시간, 일요일 4-5시간 정도. 이야, 그렇군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프 베조스와 한 1시간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어떤 질문을 드리게 될지 채팅창에 좀 남겨주세요. 그냥 궁금했어요. 네. 지금 채팅창을 볼 수가 없는데 이 구독자분들이 퀘스천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네. 그렇죠. 너무 네. 재미있고 좋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쩐지 어휘 선택이 탁월하셨습니다. 최홍석 매니저님 역시 독서를 많이 하셨군요. 이제 등등의 이런. 하기야 책 많이 읽는 사람 못 따라가죠. 예. 독서의 힘은 굉장히 거대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우주선 이야기 있었고 중국에서는 그래서 중국도 우주선 쏴요? 네, 중국에서도 우주선 쏘고 있고요. 예. 내년 연말까지 한 11번 정도의 우주선을 더 새롭게 또 발사할 계획이라서 예. 시장에서 우주 관련 뉴스는 계속 유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관련 정보들은 좀 자극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아직 우주 관련 산업이 구체화되거나 많이 커진 건 아니라서 상장사의 예. 선택지가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뭐 저도 조금 낯선 종목들 항천전자, 뭐 항천공정 이런 작은 기업들이 조금 연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밸류체인이 좀 더 구체화되고 커지면 관심은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화웨이에서 조금 중요한 행사가 있었고요. 화웨이에서 중국 심천에서 열었던 배틀월드 서밋이라고 해서
5G와 AR 관련 컨퍼런스를 열었는데 여기서 이제 코멘트가 나왔던 게 AR 시장이 2025년까지 약 340조 원 규모의 굉장히 거대한 시장이 될 거란 코멘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VR과 AR 같은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 같은 시장은 우리의 예상보다는 좀 가파르게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많이 관찰된 게 최근 뭐 빅테크 기업 중에서도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주가가 가장 가파른 랠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저 개인적으로 미국 내에서 AR과 VR 시장을 가장 포트폴리오가 잘 해놓은 기업이 페이스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최근에 페이스북에 가지고 있는 오큘러스에서 출시한 퀘스트2 VR 기기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의 화두인데 네. 저도 VR 뭐 게임장이나 PC방 같은 VR 게임장 가서 경험해보면 굉장히 놀란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한 4, 5년 전인데도. 근데 요즘에 아마 VR 기기 그것보다 많이 진보한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예상보다는 조금 가파르게 시장을 키울 수 있게 되면 조금 투자에서 중요한 성장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드는. 아, 곧 사람들이 AR, VR 기기 이제 PC 쓰듯이 휴대폰 쓰듯이 쓸 거다. 맞습니다. 나중에 만약 자동차 같은 곳에서 자율주행 플러스 VR 같은 게 결합된 굉장히 좀 파워풀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율주행하는 동안 저희가 뭐 VR 증강현실이나 가상현실에 접속해놓은 걸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면 된게 좀 임팩트 있을 것 같고 콘서트를 즐긴다거나 뭐 영화도 VR 기기를 착용한 상태에 즐긴다거나 그런 게 가능해지면 시장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트렌드도 조금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페이스북이 그 궁극적인 투자처 중에 하나가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요. 또 어떤 소식 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중국 시장에서도 우주에 관련된 뉴스가 있었고 AR 시장 관련된 뉴스가 있었는데 이제 시장이 최근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 게 가치주 랠리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성장주 쪽으로 다시 수급이 좀 몰릴 수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시장의 변화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금요일 밤이라 그런지 제가 구독자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우리가 성장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도를 높이고 조금 더 친숙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까지 전달될지 모르겠지만 그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한 투자자인 워렌 버핏의 그 주주서한이라는 책에 보면 워렌 버핏이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가치 절하를 통계화시켰을 때 1965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약 한 45년 정도 한 45년 정도의 기간에 거쳐서 통화가치 절하를 한번 평가해보면 마이너스 86% 하락했다고 하거든요. 뭐가요? 통화 가치가 달러가요? 네. 그러니까 7달러가 1달러 가치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죠. 그게 문제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제 구매력 이만큼 감소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조금 무서운 게 우리가 과거의 세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강하지 않았고 금리가 높았던 시기에는 저축이 굉장히 미덕이 됐었고 저축을 통해 부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금리가 많이 낮아지게 되고 성장이 다른 곳에 가파르게 나오고 인플레이 시대가 와버리면 조금 공포스럽지만 우리가 뭐 50년에 걸쳐서 20억을 저축한다고 하면 50년 후에 남아있는 거 20억이 아니라 3억만 남아있다는 거죠. 통화 가치가 절하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저도 이제 지난 10년간 강남에만 있었지만 10년 전에 한 10억 정도면 살 수 있었던 아파트나 부동산들이 지금은 다 20억 이상 가거든요. 그러면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는 10억 그대로 있지만 실제로는 구매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 투자자에게 피난처는 반드시 성장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자본을 둬야 된다는 고민을 조금 많이 하게 됩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나의 자본을 둬야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 투자 해야죠. 맞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투자의 시대라고 말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된다. 투자를 모르면 가난해진다는 것들이 결국은 금리가 낮아지고 인플레이가 강하게 나온 국면에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 경로가 바뀌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뭐 저도 최근에 저희 계열사 중에 하나인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미래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금융 아이디어 혹은 투자 아이디어를 나눠달라는 칼럼 부탁을 받았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아이디어가 석과 불식이라는 네 글자였습니다. 석과 불식. 석과 불식. 네. 뭐예요 이게? 이 석과 불식이라고 하면 그냥 풀어서 쓰면 석과는 씨가 될 과일이고 불식은 먹지 않는다는 거니까 씨가 될 과실은 먹지 않고 키워낸다는 거거든요. 새싹으로 키우고 묘목으로 키우고 큰 나무로 키워내는 건데 저 개인적으로 자산관리사 그리고 자산가분들께서 자녀분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해준 과정에 배운 건 결국 지금 어떤 자본을 뭐 30만 원이 됐든 50만 원이 됐든 작은 자본을 하나의 씨과실로
심어주면 예. 그게 5년 후 10년 후 20년 후 지났을 때 큰 자본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 툴이 지금은 저축이 아니라 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장이라는 산업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의 자본을 성장한 산업 성장한 기업에 둠으로써 미래에 더 큰 자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조금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아, 그렇죠. 어떻게 찾고 계세요? 그 성장하는 자산? 성장하는 자산? 네. 성장이라는 건 사실 우리에게 지금 키워드로서 많이 다가와 있는 것 같고요. 뭐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익숙한 인공지능, 뭐 클라우드 산업, 그리고 예. AR 아니면 VR, 뭐 유전공학 이런 것들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는 시장은 가파르게 성장하는 과정에 있고 VR 같은 경우에도 VR 자체가 낯선 분들도 있겠지만 실제 VR 기기를 체험해보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하거든요. 예. 네. 그리고 뭐 유전공이나 유전자 치료제 이런 것들도 지금 들었을 때는 굉장히 낯설다. 그게 언제 되겠는지 냐고 하지만 실제로 모더나 같은 것들이 만들어낸 백신이 실제로 mRNA라고 해서 유전자 치료제를 우리가 백신으로 맞고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봤을 때는 미래의 성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 많이 가깝게 다가와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우리의 자본을 배분하고 미래를 준비할 때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또 주말 다가왔는데 또 마음을 치는 그러게요. 실제로 제가 영업현장에서 이제 고객분들과 얘기 나누는 건 뭐 어떤 주식을 사시죠? 뭐가 좋아 보입니다? 이런 얘기보다는 예. 우리가 미래를 준비할 때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라는 대화를 사실 많이 나누고 실제로 고객분들께서도 결국은 본인의 부가 자녀 그리고 손자녀 세대로 이어지길 원할 때 예. 미래 의사결정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나누시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고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반드시 투자자들은 장기적으로 갈수록 성장에 대한 고민을 많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투자는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거고 그러면 이제 투자를 잘 하려면 통찰도 있어야 되고 인내심도 있어야 되고 자기 주관도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고집을 꺾을 줄 아는 유연성도 있어야 되고 뭐가 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까? 딱 한 두 가지 특성만 고를 수 있다면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인 것 같고 예. 그런 부분도 찰리 멍거 같은 인물들이 조언해주기를 투자를 통해 돈을 버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들은 매수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 같고 예. 어떤 사람들은 매도를 잘해서 돈을 버는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버는 건 기다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예. 찰리 멍거가 직접 한 표현이고 이제 찰리 멍거를 추종하는 미국 위대한 투자 중에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인도계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예. 모니시 파브라이가 인용하기를 자기가 투자 초기에는 1달러 가치가 있는 걸 50센트에 삼으로써 50% 70% 수익을 누적해서 한 10배, 15배 벌 수 있었는데 한 그렇게 한 10년, 15년 하고 지나서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가 났어서 100배, 150배 먹는 게 진짜 좋은 투자지 뭐 1년 6개월 기다려서 50% 먹는 게 그렇게 임팩트 있지 않더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00배, 150배 벌 수 있는 투자랑은 결국 정말 장기간 어떤 하나의 씨앗을 심고 그게 나무로 자라기까지 15년, 20년, 30년이 걸리잖아요. 예. 그 정도의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자본이 우리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어야 될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처음부터 계좌 자체를 분리해서 잘 안 보는 계좌 아니면 자녀 계좌에 작은 금액이라도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산업들 뭐 지금 나누는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네. 뭐 유전공학이나 뭐 우주산업 이런 종목들을 조금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그래도 현재로 봤을 땐 글로벌리 탑3 안에 드는 정도의 종목들로 조금 조금씩 심어놓는다면 아마도 뭐 일부 씨앗은 썩어서 없어질 거고요. 일부의 씨앗들은 묘목까지만 자랄 거고 네. 일부의 씨앗들은 아마 굉장히 큰 나무가 돼서 우리에게 과실을 돌려주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하는 투자도 장기적인 의사결정에는 좀 중요한 관점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주산업 또 어떤 산업? 우주산업, 뭐 유전공학도 굉장히 유전공학? 매력적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AR과 VR에 관련된 포트폴리오도 중요할 것 AR, 같습니다. VR도? 네.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오시면 저희는 낼름낼름 따먹기만 하고 아주 효율적인 방금 말씀하셨던 그 파브라이 그분이 쓴 책 중에 단도 투자라고 맞습니다. 예. 네. 한번 절판됐다가 최근에 다시 나온 책인데 읽어볼만 했던 것 같아요. 네. 예.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투자자라서 국내 투자들을 위한 조언 같은 것도 많이 좀 남겨주는 그런 분이라 관심 예. 가지고 뭐 책 같은 걸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될 만한 그런 분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도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고요. 또 준비하신 내용 혹시 남아있으면 네. 예, 이어가주시죠. 뭐 미국 시장 정도만 짧게 업데이트하면 될 것 같고요. 네. 아 그리고 하나의 그 아이디를 더 드리면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모니시 파브라이라는 투자자가 예. 올해 1분기에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의외로 그 알리바바더라고요. 알리바바. 네, 그래서 최근에 중국 시장 업데이트한 과정에서 알리바바에 대한 아이디어를 물어본 그 구독자분들 일부 있으셨던 것 예, 같은데 예, 예. 저 개인적으로 뭐 찰리 멍거나 아니면 모니시 파브라이 같은 투자들이 적극적으로 매집한다는 면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고 어느 정도의 포텐셜이 있는지까지는 제가 파악할 역량은 없지만 매력적인 투자 기회 중에 하나일 것 같다. 다만 시간을 매우 많이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정도 아이디어는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매력적인 이유는 인터넷 쇼핑 산업의 성장, 중국의 성장 다 가져올 수 있는 그래서 맞습니다. 중국의 플러스, 아마존 예. 플러스 디스카운트들 요인이 많이 있으니까요. 뭐 중국의 제재, 뭐 미국의 견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디스카운트 시켜놨고 그 디스카운트가 영구적으로 더 심해질 거냐 아니면 회복될 거냐라고 봤을 때 네. 아마도 멍거와 머니시 파브라인은 회복 가능하고 일시적일 거라고 보는 것 같고 그 일시적이 물론 2, 3년 걸릴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회복 가능한 데미지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찰리 멍거한테 주식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그런데 찍어준 거네요. 그죠? 그렇죠. 1분기에 찰리 멍거도 가장 많이 산 게 알리바바였으니까요. 데일리 저널 기준으로는. 그러게요. 멍거가 찍어준 종목도 있는데 왜 우리는 친구한테 종목을 하나 찍어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멍거가 그전에 투자 포트폴리오에 중요한 게 BYD였는데 BYD 같은 경우에는 6년 동안 안 움직이다가 그 다음 1년 동안 10배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오랜 인내 후에 한 번에 올라가는 거죠. 네. 네. 저 예전에 무슨 그 대나무 같은 얘기할 때도 5년간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10배 성장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대나무. 그럴 거 왜 가만히 있었을까? 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게 투자의 어려움이죠. 그래 기다림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네. 인생도 가끔 그런 것 같고. 네. 저희 채팅창에서 제프 베조스를 만나면 뭐 물어보고 싶은지에 대한 답들이 좀 올라왔는데 돈 그렇게 많으면 대머리 약 좀 개발하지. 그건 정말 어렵습니까? 뭐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고. 네. 그래서 전 제프 베조스의 헤어스타일이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쵸? 몸이 굉장히 좋으면 그런 헤어스타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분은 굳이 뭐 머리가 빠져서 대머리가 아니라 굳이 헤어스타일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그 우리나라에도 그 재벌 총수들 그런 분들도 가끔씩 머리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일부 있으시죠. 네. 뭐 그냥 웃자는 얘기인데 그런 거 보면 아 이거는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고칠 수 있다면 이미 하셨을 테니까. 네. 그런 생각을 갑자기 잠깐. 수많은 그 탈모인들이 생각나서 약간. 네. 이런 것도 이제 농담하면 안 되는 건데 아무튼. 저도 공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일부. 네. 최 선생님 시간.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미국 유럽 시장 상황은 나쁘지 않나요? 선물도 괜찮나요? 네. 일단 유럽 지수가 약간 밀리긴 하는데 예. 유로 스탁스가 지금 1% 이상 밀리고 있어서 유럽 시장 오늘 데미지가 조금 있는 모습이고요. 아마도 아까 전 뉴스 나왔던 것 중 하나가 그 변이 바이러스가 영국에 생각보다 확진자 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예. 네.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예상보다 많이 나온다는 게 시장에 부담을 좀 주는 모습이고요. 백신이 또 역시 잘 안 드는 모양이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델타 변이가 백신 기존에 접종했던 사람들에게 또 감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 나오고 그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나스닥도 영향을 조금 받아서 방금 전까지 마이너스 한 0.1% 정도 레벨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0.65 오늘 또 변동성은 조금 클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갑자기, 네, 갑자기 선물이 하락하고 있네요. 네. 아마도 그 영국에서 나온 그 뉴스가 네. 유럽 시장 내에서 현재 영국이 가장 많이 밀리는 것 같아서 그 뉴스 영향이 조금 큰 것 같고요. 영국은 2.5% 빠지고 독일은 1.5% 유로스탁스가 1.5% 정도. 네, 시장의 낙폭은 조금 깊은 하루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이고. 오늘 또 밑장 보느라고 또 밤잠을 약간 설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장을 이런 일이 있을지 두 시간 전에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거쳐.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이죠. 자, 오늘 대치동 최 선생님 금요일 저녁이니까 예정보다 4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말에 충전 잘 하시고. 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AI 업데이트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